기내식 냠냠.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도 찾고 나왔습니다. 이제 일행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여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온 곳은 바로 인섹트 브라더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 지인분이 이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에다가 곤충샵을 오픈했는데 온 김에 처음으로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하하.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부담 없이 오세요. 한국인이니까요. 야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와 버드윙도 있고 되게 오 진짜 엄청 많다. 볼게. 제가 우선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국에 사는 그 테일리스. 아니요, 이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거예요? 네, 이건 아. 인도네시아산 테일리스고 미국산 테일리스는 살아있는 게 있어요. 플로리다에도 있잖아요. 네, 아, 살아있는 거 있어요? 네, 살아있는 거 있어요. 오, 와. 아, 이거 쿠벤시스는 남미산이고. 네네. 이게 미국산인데. 어, 크리켓. 여기 보이죠? 귀뚜라미. 여기. 아, 있구나. 플로리다. 네 여기 가운데 있네요. 좀 작아요. 네 플로리다 가면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세 팔지 않는 거죠. 아 이거 뭐예요? 골리앗 암컷. 와 와 이쁘다. 이게 골리앗이라고 해서 진짜 큰 꽃무지 암컷입니다. 와 엘라프스도 있어요? 우와 루카누스다. 와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쁘다. 이 정도면은 사이즈 어떤 거예요? 중형 정도. 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루카누스가 있는데 수시가 없는 그냥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광택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자자자 라란. 우와 진짜 크다. 와 여러분 손 그립감. 이야 진짜 멋있다. 되게 보들보들해요. 얘네가 아프리카 종이죠. 약간 벨벳 만지는 느낌. 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다양한 표본도 판매를 하고 있고 와 제가 할리몬 가서 잡았던 바로 로진버기까지 있습니다. 혹시 생체 중에 그 그란티나 뭐 티티우스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티티우스. 구경 시켜주세요. 수컷 있어요? 수컷이 표시를 안 해놨어. 그란티나. 와 살아있는 거 보는 거 진짜. 오. 얘는 소형. 티티우스죠. 아 귀여워. 여러분 이게 헤라클레스랑 같은 과에 속하는 친구예요. 소형 티티우스 수컷입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이건 살짝 크네요. 여기. 아 네. 이게 중요. 좀 더 크네요. 근데 대형 해봐야 티티우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한 5cm 네. 정도 되죠. 사실 굽장이 훨씬 크죠. 네. 얘네는 여기 위에 털라 있는 게 귀여운 포인트. 와 이게 파충류도 있네. 볼파이톤입니다. 볼파이톤 베이비 친구들이라서 굉장히 귀엽고 여기 보면은 레오파드 게코도 분양하시고 크레스트 게코도 분양을 하시네요. 보면은 우와 달마시안.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던데요. 여기에 무슨 거저리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얘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하얀 색깔도 있고. 오 그러니까요. 오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건 블루 데스 페이닝 비틀이라고 해서요. 파란색을 띠는 죽은 척하는 곤충. 그래서 건드려지면 죽은 척 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 오. 들어서 손에 얹으면 그냥 가만히 죽은 척 하는? 죽은 척? 오 진짜네? 잠깐만 마지막 한 마리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죽은 척? 오 진짜 기대를 있네? 아 얘는 얼음땡 기가 막히게 잘한다. 특이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이런 친구들도 키우는 재미가 있겠다. 자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이제 곤충샵을 잠시 둘러봤고요. 이제 펫샵? 네 익소릭 펫스토어니까 좀 다양한 외국 식물들이 있는 아 타란툴라라던가 그러니까 미국의 토종으로 있는 생물이 아닌 그런 동물들이 있는 펫스토어로 방문을 갑니다. 미국에 있는 샵은 어떨지 가보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쉽게 쉽게 가자고요. 근데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이 촬영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왔고요. 애니스토닉 팩? 이라고 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입장! 와, 뭐야. 우와. 오! 와, 여러분, 여기 돼지코거북이가 있네요. 그리고 레드테일 캣피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테리어가 진짜 정글에 온 것처럼 너무 이쁘고, 와, 여기 보세요. 이구아나입니다, 이구아나. 여기 볼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보아뱀이 있네요. 볼파이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볼파 같아요. 볼파이톤. 뱀 종류가 우선은 많고, 와, 하이프 트랜슬 제로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이쁘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는 좀 더 신기하고 색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사육장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정성스럽게 꾸며진 게 느껴집니다. 아, 보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요. 잭슨 카멜레온 가격. 알비노 팩맨이다. 아, 귀여워. 알비노 팩맨.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조금 쌀벌합니다. 125달러. 젠장. 물론 이제 한국이랑 뭐 다 달라요, 가격은. 그리고 여기에는 중개코가 있는데, 중개코 85달러. 중개코 85달러. 오, 진짜 다르다. 지금 보면은 중개코는 이제 사막형 도마뱀인데 이렇게 숨어 있네요. 되게 귀엽죠? 먹이는 역시 바퀴벌레를 먹입니다. 해외에서는 먹이형 바퀴벌레를 먹이고, 여기 보면은, 오, 야, 펜서 카멜레온인데 펜서 초록색형인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와, 와, 깡총거미.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깡총거미가 사는지만 이렇게 큰 애들은 안 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깡총거미 크기가 엄청 커요. 와, 얘 진짜 커요. 깡총거미 키우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그리고 또 쌀벌한 거 분양하네요. 바로 블랙 위도우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80달러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얘는 암컷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독성 1급입니다, 1급. 이게 뭐야? 아, 리프테일.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여기 껍질에 붙어 있는 거. 제 용품들도 확실히 좀 다양하고 해서 볼만한 것 같아요. 와, 여기 뭐야?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는데, 아, 이것도 분양하는 거예요. 팩맨 150달러. 야, 그리고 여기 다트프로그입니다. 와,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전 토드. 야, 두꺼비도 분양하시고요. 진짜 볼 게 진짜 많다. 오, 여기 타란툴라도 있었네. 여기 보시면 핑크톱 타란툴라라고 보이시나요? 가격은 저렴하네요, 타란툴라는. 우와, 야, 지금 자외선을 쏴서 지금 정갈이 형광색으로 비쳐 보이거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오, 진짜 신기하다. 실제로는 검은색인데 이렇게 자외선 램프를 켜주면 이렇게 색깔이 발광을 하는 색깔로 보입니다. 잠깐만. 오, 여러분들 좀만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얘는 마다가스카르 희싱로치라고 하는데 한 마리에 거의 10달러 정도 되는데, 우와, 진짜 커요. 실제로 손가락 하나 정도 만한 크기인 친구인데 멀리 있어서 좀 작아 보입니다. 엄청 큽니다. 오, 골리아퍼드 이토 150달러. 여러분, 여기는 미국입니다. 아, 한국과 다른 규모의 사육장 꾸미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막 다 써야 돼. 뭐,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유채통에다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약간 연구하는 것처럼 키우시고, 여기 센티패드도 분양하시고, 좀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냥 눈여겨서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뭐 그런 탐방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워터 모니터. 워터 모니터 성체급입니다. 진짜 큰 친구예요. 여기 매니저분께서 막 가까이 가서 뭐 꺼내보고 싶거나 그런 생물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우와. 비어디 드래곤이 지금 여기서는 200달러입니다. 한 마리에. 귀여워요. 전체적인 용품들의 다양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스네이크 종류. 한국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종류가 있네요. 와, 블랙킹 스네이크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피에블란 밀크 스네이크도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다 이게 사육장 제작해서 이렇게 판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되게 잘 꾸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가격에, 이렇게 꾸며서 이런 가격에. 와, 이렇게 키우니까는 또 밀리패드도 굉장히 분위기
분위기 있다. 보이시나요? 밴디드 밀리패드입니다. 크기는 크진 않은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여긴 타란툴라 종류인 것 같습니다. 아니구나. 오, 개코네? 크레스트 개코. 아이고. 아, 귀여워. 그래, 아기 베이비들이요. 요거는 프로그 볼트 크레스트 개코? 뭐지? 특이한 게 많습니다. 진짜 많네. 카멜레온 개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케이도 있네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도 토케이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플로리다라고. 나중에 잡으러 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파충류, 절지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동물도 많이 취급을 해요. 여기는 청금강이 있네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대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종류. 와, 레이스 모니터. 와, 진짜 멋있죠? 이야, 크다. 엄청납니다. 근데 만지면은 이제 긁히고 난리 나죠. 피치스론 모니터. 이야, 멋있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린 애놀이랑 브라운 애놀인데 다 채집이 가능한 친구들인데 나중엔 잡아봐야겠어요. 여기 보면은 레오파드 개코도 분양을 하고 있네요. 가격은 100달러, 70달러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 비하면은 가격대는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상태가 너무 좋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받아야겠네요. 안녕. 바실리스크예요. 바실리스크. 이게 그린이랑 브라운 있는데 얘네 브라운 같아요. 네, 결론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전경이 보자마자 깜짝 놀랐죠. 여기 쥐 종류도 있어요. 설치류 종류. 진짜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이 대구인가? 대구 종류 같은데. 아, 대구 파이드 대구라고 하네요.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털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제 기준 에서는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 털이 없어요. 얘네가 이거 보이세요? 털이 없네. 여긴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뭐야?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멧돼지 아니에요? 돼지야, 앞에 보고 한 번만 일어나 봐. 꼬리 흔드는 거 봐. 돼지야, 일어나 봐. 한 번만 꼬리 흔들지 말고 일어나 봐. 돼지 이 쪼긋하는 거 보니까 더 들리지? 들리는데 안 일어나네요. 아, 이거 앵구스? 안구스? 아, 상점에서 있는 돼지고 분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안해. 지금 여기에 이제 토끼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제 로비어라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미니 로비어네요, 얘네들은. 나름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죠. 와, 여러분 한국에는 분양 잘 안 하는 건데 이구아나예요. 이구아나가 이렇게 비어드래곤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와,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이구아나는 나중에 크면은 주인도 알아보고 한대요. 프렌스 리졸트? 그냥 잔디에 사는 애들 같아요. 생긴 거는 흔한 친구들이죠, 사실. 와,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한 펫샵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 왔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제일 감명 깊게 본 거는 사실 얘예요, 얘. 저 얘 데려가고 싶어요. 빵촌거미. 와, 진짜 크다. 잘 있어. 나중에 데리러 올게. 아, 레기우스라고 하는구나. 와, 너무 이뻐요. 눈 봐봐요. 크기가 이 정도만 해요. 이 정도만 하면은 진짜 교감도 할 수 있겠다. 왜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 와, 얘 진짜 멋있다. 근데 8,000달러면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스페셜로는 7,000. 오, 1,000달러를 갑자기 깎아줘요. 되게 멋있는 모니터 종류인데 배고픈가 봐요. 제 손 보자마자 바로 먹이반. 오, 아르마델로 블루텅도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롱산지인 것 같습니다. 오, 멋있다. 이거 하나를 꺼내 오셨네요. 이야, 착하다. 아까 그 작은 이구아나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정말 배울 점이 많았고 신기한 것들도 많았고 또 이것까지 분양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색다른 것도 분양도 했었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제 2편으로는 아마 낚시를 하러 가지 않을까. 낚시와 등하 채집, 아마 진짜 본격적인 채집에 앞서서 그냥 소소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편과 2편은 가볍게 오미고. Thank you.